만화를 지금 만화가 좀 많이 써져가지고 좀 아껴야 되는데. 자, 다시 한번 가속 쓰고. 잠깐 구성을 안 바꿨으니까 아까랑 상황이 똑같겠다. 여기서 아마 아까처럼 또 그 사기진가 뜰 것 같은데. 아, 또 마비. 아, 여기서 아 역시 똑같네. 자, 이럴 때는 구성을 좀 바꿔줬어야 되는데 제가 그냥 깜빡하고 그냥 덤벼가지고. 어, 이 아니지. 자, 이럴 때는 어떻게 하느냐, 뭐 요런 식으로 해가지고 다시 구성을 만들어주고 요렇게 요런 식으로 바꿔가지고 요렇게 치면은 상황이 좀 바뀝니다. 어? 우물 있다고요? 어? 아 그러네. 오, 우물이 있구나. 그럼 마법 막 써도 되겠다. 체라 쓸까? 어, 체인 라이트닝. 아 잠깐만, 속도가 11이지? 그럼 나한테 오잖아. 그럼 또 그 샤프슈터가 죽을 테고. 요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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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잡고. 자, 왠지 아까랑 상황이 똑같은데? 젠장. 아 역시 아예 그걸 바꿔버리지 않는다. 어, 근데 한 명 더. 야, 요번에는 그래도 데미지가 약간 최소 정도로 떠가지고 한 마리밖에 안 죽었네요. 아까랑 다르긴 하네 그래도. 자, 그러면 화염 폭발 한번 써주고 빵 터뜨리고. 자, 세 마리, 한 마리, 한 마리를 마무리했습니다. 어, 지혜나무 있네 여기. 지혜라고 하는 사람의 아닙니다. 죄송합니다. 자, 뭐가 지키고 있다고 하네요. 어, 나중에 싸울게. 올라가서 돈 먹고. 위에 전쟁학교 있고. 그리고 얘는 뭐할까. 키레도 올라가서 위에서 띵까띵까. 어, 켈베로스 이런 건 껌이지. 그 다음 본성에다가 의사당을 짓도록 하겠습니다. 의사당. 대충 요약을 하자면은 뮤테어가 질 수도 있다는 생각을 해보지 않았다. 만약 뮤테어가 세계의 모든 드래곤을 지배하게 된다면 내가 어떻게 이길 수 있겠는가 라고 하네요. 어, 보자. 가서 먹고. 금 2000. 어? 돼지 떴다. 아, 이제 떴네. 야, 그래도 마지막에 떴어 다행이다. 결국엔 우리 타르덤의 스탯이 또 망키가 되진 않았습니다. 아, 스킬이 마지막에 그래도 잘 떴네요. 아, 이건 또 보시오. 우물이 저쪽에 보이니까 이건 그냥 체라 좀 먹여주고 맛있게 먹으라고 줍시다. 신디, 롤님, 약삽, 아리님, 흑경님, 속터진다님, 고테치님 어서오세요. 반갑습니다. 그리고 세 분 리하이요. 요렇게 넘어가고. 보자. 주시자. 얘가 잡을 수 있나? 잡힐라나? 일단 한번 싸워볼까? 되나? 세이브. 가서 치자. 사방에 날아다니고 마치 전쟁터를 감독해 하네요. 체라 만화 100구 있으니까 한 발 쏘고. 그 다음에 너 방어하고 방어하고. 여기 방어하면 조금 더 버티는구나. 여기서 하나 더 쓰고. 오케이 좋습니다. 가서 공격력 하나 받고요. 먹고. 버프 두 마리 쏘는 저 녀석을, 저 깔짝대는 녀석을 잡는데 뭐 투자하죠 뭐. 세이브하고 올라가고. 얘는 또 하피가, 그냥 하피가 아니고 또 하피 핵이네. 이런 녀석들은 반격도 안 돼가지고 아 굉장히 귀찮은 녀석인데. 올라가고. 어, 저 위치면 딱이다. 여기다 화염폭발 한번 날리면 되겠다. 어, 안 죽었고요. 화염폭발을 여기다가 빵 하고 터뜨려주면은 이렇게 빵 하고 터지죠. 마무리하고. 일단 위쪽에 퀘스트 가드가 하나 보이는데 켈베로스부터 먼저 제거해 보겠습니다. 한 마리씩 나눠 써야 되는데 그냥 싸웠네요. 좋지 않고요. 일단 시작. 보자. 여기도 마찬가지로 체라 적당히 좀 쏴주다가 적당히 좀 쏴주다가 방어 방어. 네,
맛있는 핫피고기가 됐음. 핫피고기라 맛있을까요 과연? 좀 약간 비릴 것 같은데? 저 정도의 숫자는 어린고리로가 없네요. 얘는 뭐 화염폭발도 없고 파이어블락도 없네? 쓸데없이 망어 많이 있네. 망어 망어? 아 한글 패치를 하시면 되죠 그럼. 설명도 봐가면서 해야 되니까 되도록이면 한글 패치를 해서 보시면서 하시는 게 좋죠. 만 원만 달래 유지하시네. 일단 저런 거는 전부 다 타르넘이 받도록 하고요. 마나가 40이 달았네. 근데 마법을 쓰면은 아니구나. 다른 애가 못 쓰나? 라고 말을 하려고 그랬는데 아니네요. 던 종료를 하겠습니다. 그리고 타르넘이 올라가면서 만화음을 들려주면서 그지한테 만원 줍시다. 만원 주면은 크리스탈 30개 준대요. 근데 크리스탈 40개 있는데 니나 가져라 임마. 그리고 여기 안 간 사람? 너 안 갔구나. 가자. 가서 공 하나 올려주고요. 그 다음에 이제 슬슬 2주차가 되면 여기서 영웅 뽑아가지고 그랜드 F 갖다주고 그 다음에 그걸로 샤프슈터 만들고 다시 드래곤 치고 뭐 그런 식으로 가면 될 것 같습니다. 자 그리고 아마 여기는 타르넘만 통과할 수 있다 그런 퀘스트가 되겠죠? 올라가 볼까? 공포의 펜던트를 갖다 달래. 그래 줄게. 쓸모도 없는 거. 펜던트를 건네. 또 있어? 녹색 왕의 깃발은 지나가도 된다 라고 하는군요. 알라마? 잘 만났다. 그 다음에 마나 다네가 얘가 마나 다졌지. 얘도 밑으로 올리고 밑에 있는 드래곤은 그냥 제끼면서 할 수 있을란가? 만티코 동굴. 여기서 만티코 뽑았구나. 어디서 났나 했는데. 자 라이트닝 한 방. 한 마리 남네요. 깔끔하지가 못해. 자 가서 반격으로 이렇게 잡아줍시다. 만티코 두 마리. 게이드. 얘도 안 닿네. 조금 모자르네. 자 이제 1일차가 됐기 때문에 여기 선술집에서 적당히 좀 병참술 같은 거 있는 애 없네요. 아무거나 그냥 뽑아가지고 켄타우루스. 잠깐만 엘프부터 뽑을 걸 그랬다. 혹시라도 돈이 모자랄 수도 있었는데 그래도 다행이네. 업그레이드 해서 합쳐주시고 요 상태로 데리고 가봅시다. 맞다. 마우간 있었지 참. 마우간이랑 이동거리 증가시키고 그 다음 턴 종료. 어딜 도망가 임마. 감히. 자 화살 요렇게 마무리. 좋습니다. 일단 타르넘을 앞세워서 쭉쭉 가봅시다. 요런데 가서 경험치를 이미 먹었네요. 또 있어. 제다이트. 야 제다이트 잘 걸렸다 이 자식. 내가 전 시나리오에서 진짜 얼마나 니 때문에 고생을 했는지. 유황동굴. 자 일단은 세이브하고. 야 유황동굴이 근데 이런데 그냥 있네? 개이득이다. 자 일단은 와 겁나 많다. 일단 그린드래곤으로 인해서 선턴을 잡긴 했는데 이거는 페이스트 대기. 자 데미지가 148에서 185. 일단 한 마리짜리부터 잡자. 한 마리짜리부터 톡. 야 이거 샤프슈터가 한 9마리씩 4묶음만 있었어도 훨씬 더 손쉽게 잡았을 텐데. 아 그냥 두 마리를 때리고 두 번째 턴에 체라를 쓸 걸 그랬나? 조금 잘못한 것 같은 느낌도 들고요. 27, 56. 일단 이거 마무리하고. 잘못했다 이거. 다시 하자. 이거는 다시 해야 될 것 같습니다. 다시 안 해도 될 것 같습니다. 자, 다시 할 필요 없습니다. 요렇게, 요렇게 마무리했습니다. 뭔가 얻어 걸린 것 같지만 기분 탓이에요. 자, 세이브하고. 요황동굴. 두선앗의 러스트 드래곤이 지키고 있습니다. 라고. 러스트 드래곤을 뽑을 수 있는 그런 장소인데 요 녀석은 아마 잡기가 좀 힘들 거예요. 와
녹아 아주 그냥. 자, 러스트 드래곤 3마리 산을 통해서 공격, 특수 능력, 그리고 공방 30에다가 생명력이 750인 녀석인데, 보시면 요 녀석도 7티어예요 그린 드래곤. 근데 생명력 180에다가 공방 18이잖아요 비교가 안되는 그 정도의 능력이죠. 이런 녀석을 잡으려면 4파 정도 있어야 되는데 4파도 없고요. 그렇다 번개로 하나하나 잡아야 되는데, 자 이럴 때 필요한 게 뭐 자 이럴 때 필요한 거는 이렇게 해서 몇 마리 있지? 10마리 9마리가 죽었구나. 일단은 죽는 샤프슈터의 숫자를 계산을 하고, 그 다음에 얘가 아니지? 그렇다면은 6마리를 위로 올리고 9마리 이쪽으로 옮기고 이쪽으로 올리고 이렇게 한 다음에 이렇게 해주고 부활 없죠 저 근데? 없겠지? 그럼 고급마법은? 부활 없지? 희생은 있네 그래도. 문제는 마나도 못 버티겠는데 이거? 그리고 드래곤의 잃기도 좀 싫은데? 중력장 초급이구나. 아씨, 중력장으로 잡으려 그랬는데 중력장이 또 초급이네요. 그럼 안되겠다. 이걸 어떻게 잡을까? 두나를... 아 두나 또 초급이야? 좋은 게 하나도 없네. 그냥 번개 냅다 꽂는 수밖에 없겠네요 이건. 두나 고급이면은 좀 짤짤이라도 어떻게 좀 하겠는데. 야 피핑 묻네? 이거 안되겠다. 못 잡겠다 이 상태로. 뒤에서 오는 추가 병력을 받거나 막 그러지 않는 한 이건 못 잡겠네요. 자 요거는 빠르게 로드 갑시다. 영웅 타르넘은 패배했습니다. 당신의 모험은 여기서 끝났습니다. 야 오늘의 첫 번째 게임 오버. 왜 부금이 안 나오지 근데? 야 죽음. 자 요렇게 로드를 합시다. 네 아예 드워프 몰아줘서 몸빵시키고 마법으로 잡는건요. 네 그래가지고 여기서 뒤에서 오고 있는 요 병력 있잖아요. 요거 받은 다음에 해야겠어요. 아니면 여기서 선턴 잡을 수 있는 것들을 조금 모아준 다음에. 아 없구나. 다 그린이구나. 키레. 이거 원래 있었나? 타르넘 이거 찍었어? 안 찍었네. 길눈이 어두워가지고 큰일이야. 키레는 이거 같구나. 그리고 유황동굴 또 있네? 야 근데 붉은색 플레이어는 저거 어떻게 먹었을까? 드래곤 처방하면서 그렇게 먹었나? 일단 이것부터. 일로 돌아가야 돼? 네, 마이트 매직 시리즈도 레드엔딩이 잔인한 느낌이었죠. 그렇군요. 토라스님 어서오세요. 반갑습니다. 어이구 뭐야 니? 너 뭐니? 러스트라고 한 말이 있네? 망했네요. 시작. 아 아파. 자 요 녀석의 역량을 한번 재봅시다. 체라. 위치도 그지 같네. 자 이거는 그냥 쓸데없는 짓 하지 말고 빠르게 로드해서 로드를 해서 어딨어 누구야 얘지? 얘꺼 고기방패들을 좀 이렇게 생산을 해주고 고기방패로 막으면서 한번 싸워봅시다. 자 두 마리씩 한 번에 데미지 받을 수 있는 위치는 조금 띄워놓고요. 아 이거 전술이 초급이라서 뛴다고 또 띄어지지가 않네. 아 여기 아닌데? 아 괜찮아. 네, 대충 가자. 이쪽 가고 이렇게 시작합시다. 아유 아프다 야. 그리고 체라. 일단 얘가 아무리 세봐야 한 마리가 있으니까 체라를 꽂아주고요. 그 다음에 여기다 꽂을 걸 그랬다. 방어.
해문보소 겁나 높네. 잘 버티기 안 하는데. 그래, 버티기만 하면 돼. 버티기만 좀 잘하면 돼. 여기서 다시 한번 체라를 진짜 한번 꽂아주고. 나무 만티코어도 근데 8마리였구나. 많았네. 방어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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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방어. 야, 부활쓰네. 아, 이거 안 되겠다. 이러면 이길 턱이 없지. 안 그래도 나는 버티면서 마법발로 가고 있는 건데, 저렇게 부활 같은 걸 써버리면 답이 없지. 자, 요 전투는 고달인 것 같습니다. 그렇다면은, 보자. 1시 28분 데이터, 23분, 24분? 24분 데이터, 여기서 저쪽으로 가면 안 되겠네. 싸우기 전이구나. 자, 여기서 키레를 저 안쪽으로 있어야겠네요. 여기 가서 그 다음 턴 종료하겠습니다. 쭉쭉 스물스물 올라오는 게 보이는구만. 나도 러스트 한 마리만 있으면은 지지 않을 텐데. 한 마리만 있으면 일단 선턴 잡으니까. 자, 여기서 저 녀석을 이길 수 있는 건 타르넘밖에 없는데. 아, 여기서 릴레이를 할 수 있도록 그 좀 아, 이거 잠깐 다시 하자. 이거는 릴레이를 할 수 있도록 배치를 바꿔야 돼. 자, 여기서 얘를 이쪽으로 보내고, 그 다음에 얘는 여기 그대로 있고, 얘도 여기 있어. 일단 이것만 지켜줘. 턴을 넘긴 다음에, 자, 얘부터 움직여서 이거를 전해주고, 그 다음에 이걸 받아서, 자, 이걸 받아서 이거를 갖고 가서 요 녀석한테 다 주고, 그 다음에 키레는 이제 타르넘한테 이걸 주는 거죠. 네, 교육 있는 애 있으면 마법 나눠 쓸 수 있지 않아요? 나눠 줄 수 있지 않나요? 그렇죠. 근데 교육이 없죠, 제가. 자, 여기서 다 주고, 샤프슈터를 한 두 묶음 다 줘. 한 묶음 주라고. 아, 요게 있구나. 요거 업그레이드 하고 합쳐주고. 자, 주고, 요렇게. 보자. 타르넘, 굉장히 허술해 보이는 드림팀이 완성이 됐는데, 아마 못 이길 것 같은데, 이거. 왠지 이 미션은 처음부터 다시 시작해야 될 것 같은데, 느낌이. 데모. 아군이 잠영웅을 하고. 자, 일단 아군의 최대 데미지를 자랑하는 샤프슈터가 거의 다 소멸했고요. 체라. 드워프가 뒤에 있었구나. 몇 마리야? 10마리? 누구야? 드워프구나. 가서 때리자. 때리고 다시 뒤에 피해를 줬네요. 그래도 영웅빨이 크다. 타르넘이 세긴 세구나. 일단 러스트를 어떻게든 좀 때려볼까? 그리고 이 쓰잘데기 없는 녀석을 반격 빼고 죽네. 그래도 진짜 영웅빨이 크다. 640 남았어. 한 마리 밑으로 빼고 드래곤으로 위에 좀 짖어주고. 저기다 적을 쓰니 안녕하지. 자, 그리고 얘도 마찬가지로 그게 없네요. 얘 딱 보니까 그냥 그 다 경력 주고 아마겟돈 각이다. 이거 보니까 그냥 그 뭐야, 켄타우로스로 아마겟돈 각이다. 자, 이거는 로드 합시다. 제게 생각이 있습니다. 자, 여기서 타르넘한테 병력을 다 줬잖아요. 요거를 다시 주고, 다시 쭉 다 주고, 그 다음에 요것만 줍니다. 요것만 주고 이걸로 쭉 나눠놓고. 자, 다시 가봅시다. 근데 난 마법이 거부 있나? 없었던 것 같기도 하고. 마법 거부가 없네요. 씨, 되는 게 없어. 마법 반사로는 너무 확률이 40%에 걸기는 좀 애매한데? 일단 써봐. 그래, 써봐. 미치야 본전.
자, 여기 맞고, 여기 또 맞고, 여기 맞고, 여기 맞고. 씨. 저걸 또 죽이냐. 한 턴을 못 버티네. 자, 유닛의 위치가 중요한 것 같아요. 보자. 요번엔 어디다 써볼까? 여기다 한번 써볼까? 두 마리라 조금 불안한데? 자, 방어 한번 하고. 한 마리 죽고. 어떻게 해야 되지? 어떻게 짜야 버틸 수 있지? 좀 더 가져와야 되나? 아니면 차라리 드워프로 그 마법 그걸 노려볼까? 자, 여기서 다시 한번 해봅시다. 다 주고 이거, 그리고 드워프, 그리고 드워프, 요렇게 해서 요걸로 한번 버티면서 써보자. 이걸로는 될 거야, 그래도. 아니야, 얘네는 이렇게 하고, 얘네 세 묶음 요렇게 하자. 이건 될 거야. 야, 둘 다 마법 쓰였어. 대박. 그치만 사기 증가가 러스트 드래곤한테 떴네? 이 상태에서 그냥 아마 됐네. 잠깐만. 이렇다면은 그냥 드워프 그 업그레이드만 대충 조금 갖고 와서 썼어도 됐겠다. 이렇게 쉬운 방법이. 자, 역시 사람 머리를 써야 되는데 머리를 안 쓰니까 씨. 진작 이렇게 써야 되는데 씨. 자, 여기 안 찍은 사람 없고. 얘가 안 찍었구나. 오케이. 가서 찍어주고. 진작에 이게 써야 되는데 씨. 일단 2주차에 러스트 드래곤은 아마 뽑은 것 같은데 한번 가보자. 생각해보니까 이것도 3마리잖아. 3마리는 못 잡잖아. 어떡하지? 번개가 475고 체라로 한번 밀어볼까? 체라 데미지가 지금 몇이지? 700 정도밖에 안 되는구나. 체라 데미지가 현재 한 770 정도밖에 안 되네요. 이거는 못 잡겠다. 뭐 튕기네, 근데? 대단한데? 하얀 고시맨님 어서오세요. 640. 여기서 체라를. 만화가 없다. 야, 이럴수가. 만화 없어. 얼마 안 남았는데. 171 남았는데. 으앙, 죽음. 자, 아무튼 이건 좀 원래부터 무모한 전투였고요. 근데 나 이긴 다음에 저장했나요? 했네. 다행이다. 자, 요 전투는 드워프들을 묶어놓은 다음에. 죄송합니다. 막 죽네. 드워프들 묶어놓고 이거 두 발 쏘면은 1760 한 발. 그리고 540 남았고 방어. 다시 한 요거 아니지? 다시 아마겟돈. 360 남았고 여기서 이제 번개 한 방 쏘면 됩니다. 이제 번개로 마무리를. 아유, 완벽해. 환상의 전략이구만. 안 뽑았네? 야, 씨, 미친. 유황 14개. 아, 그래요? 6시간 30분째예요? 슬슬 꺼야겠네, 그럼. 아, 14개를 먹어. 얘는 이제 돌아가자. 돌아가서 유황광산 어디 없나? 유황이 5개 있네? 어디서 줍지? 일단 이거나 다시 전해주자. 병력을 다시 이렇게 전해주고 이렇게 하고. 저 위에 것도 요번 주가 지나기 전에 먹어야 되는데 저건 또 어떻게 먹는담? 일단 턴 넘기고. 타르너 아직 많이 남았구나. 이거 들고 가서 일단 성 뺏자. 소로우 크라운. 네, 밤새 하자고요? 또 그럴 순 없죠, 제가.
만화가 없어가지고 지금 안 그래도 성을 뺏어서 여기서 좀 쉬면서 만화를 보충을 해야 될 것 같은데 하피가 제일 빠르죠. 그 다음에 소고기, 그 다음 요거. 자, 저 남은 건 만화가 없네요. 만화로 마무리해주면 딱인데. 아이고 아파라. 제대 뱀님 어서오세요. 반갑습니다. 이모 찌럽님, 보헤미아님 어서오세요. 씨. 뭐야 이거. 잠깐, 너무 허무하잖아. 밑에 있는 개몽의 도서관도 못 찍었는데 지금. 자, 이거는 개몽의 도서관은 찍어야 돼. 그래도 적어도 다시 돌아가. 이거 말고 32분 36분 요건가? 아닌데? 세이브 어디다 했죠? 40분. 자동 저장인가 보구나. 아닌데 이거 싸우기 전인데? 아, 나 세이브 안 했네. 아씨. 그냥 넘어갈까? 이 맵 뭐 이래. 잠깐만. 아니 이거 말고. 이거 말고 없지. 없네요. 아, 자동 저장이 이거라서. 아씨. 뭐 맵이 왜 이래. 이게 끝이야? 뭐 지하 같은 거 없어? 투기장이랑 개몽의 도서관이 아깝네요. 일단 이거는 못 갖고 간다 쳐도 그러면은 다 가자. 다 가서 저건 찍고 끝내자. 끝내더라도. 이게 원래 겁나 어려운 맵인데 제가 그 아마겟돈 드워프 전술을 쓰면서 저기 갑작스럽게 다 전멸해버리는 바람에 이 난이도가 급하락했네요. 제작자도 이런 방법은 또 생각을 못했나봐요. 어쨌든간에 이 블랙드래곤 열댓마리? 숫자 좀 많네요? 열댓마리라 이건 그냥 실력으로 잡아야겠는데. 그럼 위로 일단 가서 러스트 드래곤 뽑아가지고 가든가 그래야겠네. 가서, 근데 여기서 5레벨 마법을 못 배우는게 조금 아쉽다. 말레키스, 그 다음에 키레가 여기 일단 찍고 나오고 받아놓고 시간 끌자고요. 요렇게 옮기고 요렇게 해서 요거 보내고 요거 가져라. 키레는 일단 개몽도서관 찍었으니까 나오고, 그 다음에 다음 타자 얘도 요거 찍어주고 다 주고, 그 다음에 요거 한 5마리 주고 요거 나눠주고 한 마리 더 줘야겠네. 혹시 모르기 때문에 혹시 공격당할 수도 있으니까 요렇게 주고 얘도 나오고, 그 다음 타르너 앞으로 넘기자. 인작샤님, 후모님 어서오세요. 반갑습니다. 내려와서 일단 개몽의 도서관 전부 다 찍었는데 진짜 역시 사람은 역시 인간은 생각하는 동물인 것 같아요. 아, 개몽의 도서관은 올스텝 플러스 2에요 그 다음에 저 블랙드래곤 애들은 이 맵의 구조 같은 걸 보면은 러스트 드래곤이랑 그린 드래곤 막 이런 애들 모아서 치라 그렇게 만들어 놓은 거라서 아마 숫자가 좀 많을 것 같은데. 보자, 예견도 없어? 예견 한번 써보려 그랬는데 뭐 있는 게 없네? 불새의 주관? 야, 컴플렉스 좋아하겠는데. 숫자 좀 많다 이거. 문제는 이 블랙 드래곤은 마법이 안 통하기 때문에 순수하게 힘으로 잡아야 되는데, 근데 나는 마법밖에 없단 말이지. 체라를 쓸 수도 없고, 거기다 중력장은 초급이고, 중력장이 한 고급 정도 됐으면은 쓰겠는데, 거기다 소환도 없고, 요건 이길 수가 없겠네. 복제도 없고. 이거는 지금 단계에서 이길 수가 없습니다. 드래곤을 좀 모으던가 하지 않으면은 심지어 적어도 그 대지마법